오늘 먹방은 이무진 라면입니다. 붉은색 푸른색 사이 동그란 무파마 노란색 노른자를 면 위에 탁 올려서 한 젓가락 아빠봉주 한 입에 후루룩 꾸민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와우 맛있다.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이무진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편의점에 갔다가 무파마랑 진라면이 있길래 무진 라면? 이무진 라면?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 무파마를 두 개 넣고 진라면을 하나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붉은색 푸른색 이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파마 하나에 진라면 순한 맛 매운맛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기대가 되는데? 아 진짜 깔끔 개운하네. 아, 이 파랑 라면이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요. 이 파를 이렇게 올려서 아삭아삭하게 먹는 게 진짜. 한참 파채라면 유행했었잖아요. 저 그거 처음 먹어보았을 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끓여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둘이 섞으니까 맛있네요. 아, 이거 보이세요? 이게 매운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약간 맵긴 매운가 보다. 땀이 계속 나는데요. 근데 되게 시원하고 좋네. 야.
어우. 진라거라고 해서 나와서 준비를 해봤는데 뭐 진라면 맛이 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진한 맛, 오뚜기 진라면처럼 진한 맛이라서 진라거다. 와, 일단 아니 색은 엄청 진하네. 진라거 맞네요. 진한 라거. 어, 향긋. 맛있는데요? 되게 진한 향이 빡 나면서 괜찮네요. 오늘 먹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이 이무진 라면이 유행을 하게 된다면 이무진 오프닝송 한번 불러주세요.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